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여러분 기다리시던 아이언맨 오셨습니다. 철강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김윤상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에서 철강과 비철금속을 담당하고 있는 김윤상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본인 소개를 이렇게 오피셜하게 해주시니까 신뢰가 갑니다. 아, 역시 그 철강 네. 느낌이 좀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약간 박태준 그 회장 분위기도 좀 나시고 네. 네, 전통 산업이 원래 좀 포멀한 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첫 네. 질문을 좀 이렇게 좀 드려볼게요. 네. 지금 우리 많은 구독자 분들이 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철강 다 사실 우리가 철강 한 지가 꽤 됐어요. 사실 그죠? 그렇죠. 한 네, 저 키움증권의 누굽니까 그 연구위원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뭘 연초? 작년 말인가? 그렇죠. 그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3%에서 이 철강 또 하면 이게 단기 꼭지 아니냐 이런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런데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가격대 아닙니까? 그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그 매크로 이벤트 때문에 네.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됐었어요. 4월에. 근데 상당히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거의 이제 주요 정보 전 종목이 전부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가 원래 시장 컨센서스가 1조 2천억 정도였다가 1조 5천억 정도를 냈고요. 예. 특히 현대제철이 좀 방점을 찍었는데 제가 어닝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2,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썼었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1,900억 정도였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3천억이 나왔죠. 네. 그다음에 이트루에 이제 세아베스티유가 풍산의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세아베스티 같은 경우에는 세아베스틸입니다. 세아베스틸. 네. 네, 세아베스틸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내연 특수화 분광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세아그룹이에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1분기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가 200억 후반이었는데 380억이 나왔었죠.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한 실적 모멘텀들이 2분기 또는 3분기에도 다시 한번 네. 나타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점인데요. 네. 저는 한 번 더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가 아니라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도 이제 지난주에 리뷰 보고서에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었고요. 네. 그렇게 보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저희가 이제 매일 중국만 봐가지고 이제 중국만 하다 보니까 중국 바깥에 그러니까 중국 외 지역에 지금 그 철강 수급이라든가 철강 가격이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조금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어닝 서프라이즈의 근간은 네. 바로 중국이 아니라 중국 외 지역에서 나옵니다. 어허. 오늘은 좀 약간 그 얘기를 조금 더 길게 예.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철강이 네. 중국 말고도 수출하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저기 철강을 생산하는 나라기 때문에 네. 저희가 솔직히 수출할 게 별로 없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출하죠. 예,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수출하는 거는 솔직히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의 어떤 자동차용 강판.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좀 만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어떤 그 자동차용 강판 위주로 수출을 하고요. 네. 일반 범용제는 뭐 저희가 중국한테 압도적으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저희가 수출을 많이 하는 철강제를 과연 어떤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건설용 철강제가 아니고 저희가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뭐 가전이라든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여러분들 그 길 가다 이렇게 지나다니시면 이렇게 커다란 이제 트럭에 두루마리 휴지 같은 그 코일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 냉형 강판인가? 예, 그게 이제 뭐 가공 정도에 따라서 열형 강판이 될 수도 있고 예. 냉형 강판이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판재류라고 하는데 판재, 네네 이런 것들의 전방사로는 주로 이제 자동차 가전 쪽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로 많이 수출을 하느냐? 동남아 쪽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 최근에 어떤 글로벌 철강 업황을 주도하고 있는 이 두 지역의 그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어떤지, 그러니까 중국 바깥의 상황이 어떤지 제가 준비해온 그 PT 자료 3페이지를 통해서 좀 말씀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나오고 있네요. 네. 예, 그 3페이지의 왼편 상단의 차트를 보시면 제가 주요 지역의 열연강판 가격 지수 추이를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네. 이게 과연 그 각 지역별로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를 제가 표시한 그림인데 하늘색이 바로 중국입니다. 예, 사실은 중국이 제일 덜 올랐어요. 네. 네. 예, 지금 3페이지 그림 9번을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은 미국과 유럽, 베트남 뭐 이런 어떤 지역들이 굉장히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데 예.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네. 그림이 작게 보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베트남, 중국, 유럽, 미국의 지금 철강 가격을 비교를 했습니다. 했는데 네. 중국이 상대적으로 가장 덜 올랐고요. 중국 외 철강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생뚱맞게 베트남이냐라고 이렇게 그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사실은 베트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우리나라 수출 업황을 가장 상징하는 지역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그 전 세계 이제 철강 강국 중에서 이제 손에 꼽히는 나라가 중국, 일본, 한국 이런 지역들인데 이 지역이 베트남에 모두 다 수출을 하고 있어요. 네, 현지화한. 예, 모두 그러니까 가장 경쟁이 심한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지역의 업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그 보편적인 수출 업황을 대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지역의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그림 10번을 한번 봐주시면.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올해는 솔직히 수급적으로 강한 모멘텀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옆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해 철강 성장률이 거의 9% 정도가 되고요. 뭐 미국이라든가 뭐 EU 같은 경우에도 거의 작년 대비 올해 철강 수요가 거의 10% 이상 는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어제 이제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1위 철강사였다가 중국의 바오광천한테 밀린 아셀로미탈의 실적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예. 그 그림 11번 오른편의 상단의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요. 이게 그 빨간색, 파란색, 회색으로 해서 지역별로 그 이제 열연강판이라고 하는 품목의 마진을 비교한 차트예요. 네. 근데 미국하고 유럽이 무시무시하게 높습니다. 지금. 와, 네.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나요? 네. 역대 최고 실적이죠.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경쟁해서 어제도 주가가 또 올랐습니다. 예. 예. 근데 재밌는 게 이따가 이제 가동률 얘기는 말씀드렸지만 야 이렇게 마진이 좋으면은 당연히 생산량도 따라서 올라갈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당연히 생각을 투자가들이 하실 텐데 바로 밑에 독일의 제가 서비스센터 재고를 작년 말과 올해 아까 그러니까 작년 말과 그 3월 말의 상황을 비교해봤는데 재고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 수급이 너무나 타이트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럼 왜 이렇게 타이트한 수급이 발생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바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포스코나 현대제철 국내 철강사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결국 중국이 아니라 중국 바깥의 가격이 너무나 이제 그 폭등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왜 그러면 이렇게 중국 외 지역의 수급이 타이트해졌냐라고 하는 부분을 아까 이제 뭐 기자효과도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게 그림 13번입니다. 왼편 상단에 있는 거고요. 운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철강을 수출을 할 때 그 저희가 이제 뭐 자동차나 가전에 들어가는 철판은 저희가 이제 도금을 해서 많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잘라 가져가게 되면 이제 컨테이너 선으로 통해서 수출을 하게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두루마리 휴지처럼 그런 코일 형태로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되면은 뭐 컨테이너도 할 수 있고 이제 벌크에도 할 수가 있는데 벌크로 하는 게 좀 싸겠죠.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손상 위험이 좀 있습니다. 손상 위험.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도금 하면 벗겨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근데 이제 최근에 컨테이너 운임에 폭등을 하고 이렇게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로 운송했던 것도 이제 벌크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선박 수급 문제라든가 운임 자체가 굉장히 운임이 폭등을 하고 선박 쇼티지까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수출하는데도 예전처럼 그렇게 그 운송 문제가 녹록치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지난주에 이제 철강주 폭등하는 원인 중에서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언급됐던 것 중에서 중국의 수출 증치세 축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얘기에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증치세라고 하면 부가세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도 이제 부가세 10%랑 이제 똑같은 건데요. 이제 17%인데 이거를 수출을 하게 되면은 철강제 같은 경우에는 13%를
돌려줬습니다. 환급. 네, 환급을 해주죠. 우리나라 이제 영세율로에서 다 돌려주죠. 근데 그쵸. 중국 정부 같은 경우가 요즘에 좀 ESG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가동률 부분이라거나 이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수출을 하지 마라. 예. 어쨌든 마찰만 생기고 니네들 수출 마진이 악화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만큼 생산도 좀 덜하지 않겠니? 뭐 이런 생각으로 이 그 13% 돌려주던 것들을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뭐 안 돌려주거나 아이고. 아니면은 축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출 니즈가 꽤 많이 줄겠군요.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중국산 철강제를 그동안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 뭐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허.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만약에 중국산 철강제를 만약 그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계약서에 이제 그동안 어떻게 쓰였냐면은 향후에 수출 증치세가 변동될 경우에는 그 부담을 반반씩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되게 불안하잖아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러면 중국산 안 사고 뭐 일본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베트남에 있는 수요차라고 하면 이제 한국산을 사겠죠. 그러니까 중국산 철강제가 수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또 없어져 버렸어요. 굉장히 좀 타이트해졌죠. 예.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그 PT 자료로 돌아가셔가지고요. 그 4페이지의 그림 15번 오른편에 상단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나라와 일본의 철강제 수출량을 제가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아까 이제 운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좀 수출량이 줄었을 것 같아 같긴 한데 실제로 줄었어요. 근데 이제 왜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출량이 줄었냐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아시아권역의 핵심적인 어떤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 또 한국이나 일본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내수가 저희가 워낙 또 요즘에 최근에 좋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출을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철강사 입장에서도 내수 수요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같이 갈 수요처입니다. 그런데 아. 이제 수출 수요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롱텀으로 이제 계약하는 뭐 그런 뭐 수요처들도 있겠지만은 뭐 스팟 수요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데는 이제 후순위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배도 잡기 어려워. 우리나라하고 일본, 그다음에 중국 기존에 수출을 많이 했던 나라들의 수출 물량도 줄어들어. 그런데 바로 밑에 보시면요, 그림 16번 한번 보시면은 미국과 EU의 그 수입량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가격이 폭등하는 그림이다 보니까 가동률도 올려야 되고 수입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수입이 줄고 있죠. 왜냐하면 이거 쿼터로 다 묶어버려서 그래요 지금. 네, 쿼터로 묶어버렸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많이 팔던 그 국가들이 양이 줄었기 때문에 네. 양이 굉장히 타이트해진 겁니다. 그러네요. 예, 바로 그 옆에 그 왼편에 그린 14번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네. 제가 그 최근에 US 스틸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철강사나 EU 철강사들은 이렇게 마진이 좋은데 왜 가동률을 급박하게 안 올리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궁금해요, 저도. 네, 그 5월 4일 날인가요, 3일 날인가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던 게 뭐냐면 이번에 US 스틸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투자가들이 기다렸던 게 뭐냐면은 기존에 저희가 닫았던 고로들을 재가동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굉장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이거를 그냥 닫고 가겠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현재 어떤 업황 자체가 예전에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경험했던 뭐 중국이라고 하는 이제 큰 시장이 열린다라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실물 디맨드가 확 열리는 어떤 추세적인 어떤 디맨드 상승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팬데믹 가운데서 굉장히 좀 단기에 폭발적으로 어떤 증가하는 어떤 수요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동률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좀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현상들은 일본 철강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철강 역사가 오래되고 과거에 이제 심한 이제 구조조정의 시기를 겪었던 국가들에서 결국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중국 외쪽 지역의 어떤 가격 상황 자체가 당분간 수급적으로는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게 뭐 6개월, 1년 지속이 된다라기보다는 일단 저는 저희가 한 2, 3개월 정도는 어쨌든 편안하게 좀 갈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수급이 네. 이게 뭐 전통적인 저희가 지난번에 철강 전문가는 유진투자증권의 네. 박민진 위원을 네네. 모셨는데 네. 저희가 기억나는 게 전통적인 생각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오바케파 산업의 대표 네네. 그런데 그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방증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네요. 예예. 네. 그렇게 안 늘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일본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구조조정 사례로 이제 굉장히 좀 예를 많이 드리는데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업황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철강사들이 뭐 캐파 늘리는 거를 검토를 하거나 가동률을 급하게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희가 2000년대 중반에나 저희가 시도했던 어떤 그런 흐름들이고 네.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그 조그마한 철강사들을 이제 신일본 제철이 이제 흡수합병을 하면서 구조조정. 네. 과거의 그 불황 시기, 그러니까 추후에 어떤 그런 불황이 왔을 때도 견딜 수 있는 체력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철강사들도 많이 좀 똑똑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네. 플러스 이런 건 없습니까, 이사님? 네. ESG라는 게 화두가 네. 되면서 네. 그 환경에 대한 거. 네. 그러니까 이게 고로를 하나 더 열면 네. 그만 또 환경이 파괴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전략적인 고려 같은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다라고 지금 네.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철강사들이 지금 그 결국 이제 그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시도들 자체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수소환원 제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예. 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뭐 2040년이나 50년 정도 아, 굉장히 예. 좀 오래된 좀 굉장히 좀 장시간의 어떤 투자나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그 저기 김프로님 저기 말씀대로 기본적으로는 그 생산량을 그렇게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ESG 관련해서 부담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상당히 그리고 제가 재밌는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좀 네.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예. 그 ESG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중국과 관련된 얘기를 또 간단히 좀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그 심란한 사진들이 좀 나오는데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괴기 영화 같은 거. 바로 오른편에 보시면은 그 이 그림 19번과 20번 오른편엔 두 차트가 이제 중국의 주요 제품의 그 마진 스프레드 추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의 철강 제품의 마진이 어느 시절에 가장 좋았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그냥 짧게 생각을 해보면 2000년대 초반 아니었을까? 투자 많이 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2005, 6년. 예예예. 예, 예. 예. 근데 그 굉장히 재밌게도 철근 같은 경우에는 2017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왜 그러죠? 이게 바로 옆에 있는 그 불법 설비들을 바로 중국 정부가 다 날리겠다라고 공표한 바로 이 시기가 바로 이제 2017년도입니다. 이게 저 저겁니까? 네. 그 공급 사이드 구조 조정. 네, 그렇죠. 그 일환으로 이런 네. 거 다.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대장간 비슷한데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그 굉장히 소형 전기로고 환경, 그러니까 집진 설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그 철강을 생산하는데 뭐 먼지 날리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설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지금 중국 외지역만 말씀드리고 중국 말씀을 안 드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요즘에 이런 어떤 환경 오염, 그 다음에 ESG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소형 전기로 했다 그냥 고철 넣고 녹이는 거군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4월 1일 날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걸 이제 17년도에 다 없앤다고 이제 중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다 없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업황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 실태 조사를 나서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4월 1일 날 발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투자가들한테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중국은 어차피 올해는 수급적으로는 많이 좋아질 부분은 없는데 과거에 우리가 어떤 중국의 철강 시황을 봤을 때는 네. 실제 수급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책적인 어떤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예,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성 안에서 그게 뭐 투기적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리건 아니면 실물 시장에서의 어떤 비축 수요가 끌어올리건 간에 이런 방향성이 중요한데 현재 중국은 그 ESG라든가 어떤 이런 과거에 16년, 17년에 보여줬던 이런 어떤 그 정책적인 예,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그 16년, 17년과 비슷한 어떤 흐름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네. 정책도 수급을 타이트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네. 이제 그 본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지금 꼭지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 저희가 이제 연말 뭐 연초부터 쭉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다시 모신 이유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는데 네. 이게 이제 고점이냐 아니면 더 갈 거냐 어떤 분이 지금 뭐 어디 그럼 뭐 7천에 사서 지금 2만 5천에 팔아서 개꿀 뭐 이러면서 이제 채팅도 남기셨는데 개꿀 채팅 남기셨는데 아 진짜 많이 먹 많이 드셨 많이 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럼 2만 5천 원에라도 나는 네. 들어가는 게 맞나 만약에 이게 2만 5천 원에서 5만 원 감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네. 이제 뭐 2만 6천 원이 한계다 뭐 이러면 이제 들어가기 좀 애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저희가 이제 금리 상승 뭐 테이퍼링 얘기에서도 지금 이 민감주들이 이제 탄탄한 게 뭐냐면 지금 PBR이 워낙에 낮아요. 지금 많이 올라도. 그러니까 포스코가 지금 0.7배 정도. 현대제철은 0.5배가 아직도 안 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세아베스티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많이 올라서 지금 0.6배가 채 안 됩니다. PR. 네. PBR이요. 0.6배? PBR. PBR이요. 네, PBR이요. 아, 네. 네. PBR이. 네.
저희 그 철강은 이제 PBR을 많이 써가지고 PBR을 말씀드렸는데. 아니야, 0. 몇 수는 없지, PBR이.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PBR이랑 같이 보는 게 이제 ROE거든요. 자기자본순이익률을 좀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저희가 이제 현대제철이라고 하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연초만 하더라도 현대제철의 실적 예상치가 상당히 좀 낮았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6, 7천억 정도 형성이 돼 있었고요. 네. 이때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2% 정도가 나왔는데 네. 1분기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그게 지금 5%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어떤 어닝의 상향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구간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 오늘 뭐 제가 뭐 매크로 얘기는 많이 안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어떤 뭐 인플레이션 어떤 환경이라든가 어떤 달러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어떤 그 철강주가 지금 구리 만불 시대에서 예 굳이 뭐 과거의 밸류에이션처럼 뭐 PBR 0.3배, 4배, 5배 이렇게 저평가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 주가가 오르려면 네. 이 철강 제품들의 가격이 평소보다 더 많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수요가 많아서 평소에 한 5쯤 생산했으면 한 10쯤 생산하면 가격이 똑같아도 매출 두 배 나는 거니까 좋아지는 거겠죠. 네네네. 두 개 다 가능합니까? 아니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까? P냐 Q냐 아니면 둘 다냐? P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P가 상승했을 때 저희가 또 봐야 되는 게 스프레드입니다. 이제 원가와의 어떤 차이인데요. 네. 제가 그럼 3분기와 어닝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철강 가격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4월 대비는 5월이 높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철강사의 그 월 평균 판매 가격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5월 대비는 6월이 높고 자, 지금 5월 초인데 7월 달 계약이 다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8월 달 계약이 들어가는데 6월 대비 7월 달 평균 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분기 평균 가격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예. 기본적으로 2분기의 고점보다도 네. 훨씬 높은 시점에서 이제 3분기에 ASP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 말씀하셨던 피해 상승은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스프레드 개선까지도 추가적으로 3분기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Q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국내 고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100% 가동률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여지는 많지는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100%예요?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거의 100%로 봐야죠. 네, 네, 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일부 판매량이 저조했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그 작년에 이제 굉장히 좀 판매량이 안 좋았던 게 이제 뭐 풍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세아베스트도 그랬는데 최근에 이 지금 업황에서 그 판매량 자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P와 Q 측면에서의 증가는 당분간 지속이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시장 전체적으로요? 아니면 몇몇 업체들이 제한되어 있나요? 그 시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Q가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네. 대형 업체보다는 네. 조금 어쨌든 중간 단위 업체들에서 좀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저 철강을 네. 지금 신규로 투자한다면 네. 대형 업체 예를면 포스코, 현대제철이 더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 중소형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를면 KG 동부제철이라든지 네. 뭐 네. 한국 철강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대한제강 이런 네. 데들이 좋습니까? 어떤 게 더 좋아요? PBR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는 업체들이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는 이제 뭐 그 한 2, 3주 전에 어쨌든 뭐 실적 발표 뭐 포스코 강판 이후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일단 중소형 철강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요. 그렇죠. 예. 그 투자가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일단 상대적으로 낮은 PBR에 있는 업체들을 셀렉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조그만 업체들보다는 큰 업체들이 좀 그런 업체들이 눈이 많이 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포스코나 네. 현대제철 같은 게 더 네. 좋을 맞습니다. 수 있다. 네. 그 제철 뭐 이쪽은 네. 철강 네. 이쪽은 네. 주가 같은 게 이렇게 변동 그 뭐 각도가 이렇게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빠지는 편입니까? 이게 업종별로 특색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무겁죠. 한번 방향을 예. 잡으면 오래 오르고 오래 빠지죠. 맞습니다. 오래 빠지죠. 아, 그렇습니까? 네. 한번 물리면 오랫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 산업재가 다 그래요. 화학도 네. 그렇고 화학 차트 같은 거 한번 보면요. 네. 한번 고점에 물리면은 네. 아유 한 4, 5년은 그냥 죽었다고 복명복창이네 이렇게 네. 생각한다고요. 사이클이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사이클의 편성을 네. 못하면은 이제 굉장히 좀 이제
그 못 먹는 거고요. 한마디로 그냥 속된 표현으로는 이제 네. 이득을 못 보는 거. 그래서 상당히 좀 올라타기가 한번 올라타면은 굉장히 좀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올라타지 못하면 좀 많이 좀 힘든 좀 배 아픈 약간 그런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올라타도 괜찮을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주가 흐름도만 놓고 봤을 때는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익이 계속적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네. 중국의 방향성 자체가 ESG라고 하는 그다음에 환경 통제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 방향성들이 그 2016년, 17년 넬리따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굳이 이제 뭐 금리 인상 구간에서의 뭐 고평가된 부분들이 뭐 조정받을 거 걱정을 하는 그런 어떤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편하게 접근하셔도 괜찮다. 금리를 올려도 네. 금리를 올려도 영향을 덜 받는 업종. 예, 그 네. 1페이지 잠깐 좀 봐주시면요. 네. 재밌는 차트를 또 하나 또 예 만들었는데요. 네. 그 1페이지 하단에 이제 그림 2번이 있습니다. 중국 금리하고 이제 연간평 가격 추이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네. 거의 동행을 해요, 거의. 네. 네. 거의 동행을 하는데 유일하게 한번 빠졌던 적이 바로 2013년도였습니다. 네. 이때가 바로 이제 유럽 위기가 일단락이 되면서 이제 글로벌 이제 텐트럼 분위기가 이때 조성이 됐을 때 예, 글로벌 금리 인상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 유일하게 빠졌고요. 대부분 결국 이제 최근에 금리 인상 분위기에서도 상당히 좀 자유로운 어떤 그런 섹터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정프로가 또 뭐, 철강 네, 공부 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네? 어떻게 하려고? 아니 지금 이 말씀 듣는데 어떻게 또 가만히 있나요? 행동해야죠. 행동하는 양심 정프로가 다시 한번 잘 공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를 한답니다. 공부. 네, 공부요. 공부 좀 할 테니까요. 네네. 네. 철강 사이클이 잘하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 때문에. 농담입니다. 네. 네. 철강 한번 매력적인 네. 이 친구들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 네. 오늘 철강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준비해온 차트를 좀 차근차근 좀 봤으면 좋을 뻔했는데 네. 사실 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국내 증권회사에서 커버하는 그 뭡니까 업종이라는 게 대형사 뭐 중소형사 좀 차이가 있죠. 겹치는 데도 있고 저희가 그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업종이 한 10여 개 정도 돼요. 10여 개.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모시는 거예요. 약세든 네, 네, 네. 강세든 정기적으로 모셔서 업황과 업 그 산업을 볼 때 뭘 보셔야 되는지를 저희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지 지금 사셔야 됩니다. 혹은 지금 파셔야 됩니다는 사실 궁극적으로 이 업황과 지식을 여러분 습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신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철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된 거죠, 우리가. 그죠? 철강이라는 네.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철강 이야기 해주신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윤상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염승원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